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로 문형배 현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, 이미선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. 문형배 후보자는 27년 법관 재임 기간 동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 정통 지역 법관입니다. 문 후보자는 우수 법관으로 수회 선정되는 등 인품과 실력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, 대법원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. 문 후보자는 평소 힘없고 억울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 법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권 선거 사범이나 뇌물 등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노동사건, 아동학대, 가정폭력 사건 등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해 왔습니다. 문 후보자는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 독립과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입니다. 이미선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는 등 우수한 사건 분석 능력과 깊은 법률 이해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법관입니다. 이 후보자는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형 판결을 선고하여 2009년 2월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받았습니다. 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. 이 후보자는 뛰어난 실력과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높은 신망을 받는 법조 경력 22년의 40대 여성 법관입니다.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 성별, 연령, 지역 등을 두루 고려하여 두 분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하였습니다.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경우 최초로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재직하게 되어 헌법기관의 여성 비율이 30%를 초과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. 헌법재판관 지명자들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청년세대, 사회적 약자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정의를 실현해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. 네, 이상입니다.